이게 저희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애들이에요. 저는 A웹이라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다니고 있어요. 저희 회사 로고가 써져 있는 펜을 들고 다니고요. 이거는 사원증이고요. 네, 이거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들어갈 때 꼭 이걸 찍고 들어가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연수생분들이 언제 한국에 도착하고 언제 한국에서 출발하는지 보기가 너무 편하고, 그리고 메모지도 필요 없어요. 여기다 다 쓰면 돼. 기력이 떨려가지고 되게 에너지가 금방 죽어요. 사람들이랑 대하고 그러면은 되게 기력이 다 빨려요.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. 얘는 이제 회식을 하다 보면은 과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이걸 먹으면 이제 바로 쾌변할 수 있어요.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이 단백질을 먹어요. 이거는 그냥 물 안 타먹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효소는 그냥 얘가 채워주지 못하는 영양분을 이제 얘가 채워주는 거죠. 그래서 같이 먹으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부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생각 원액인데요. 환절기라서 이제 목도 아프고, 그 사무실 안에 장식 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냥 한번 먹었는데, 근데 먹으니까 기관지에도 좋아지고 되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맛있어요. 이게 간편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요. 이거는 립밤이고 이건 바세린인데요. 엄청 꾸덕꾸덕해요. 찐득찐득. 되게 찐득찐득해서 좋아요.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. 네, 입술에다 발라요. 딴 데 바르면 트러블 나요. 그리고 이거 바세린은 되게 큰 것도 있는데 이게 작게 나와요. 정말 제 손톱만한 게 작은데 가격은 깡패. 한 4,000원. 얘는 입에도 바르는데 약간 손등 이런 데도 바르고 약간 건조한 곳에 다 발라요. 그래서 얼굴에도 바를 때도 있어요. 이거는 팬티 라이너고요.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항상 들고 다니고,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꼭 빌려줘요.